자, 참정권적 기본권이네요. 네, 참정권적 기본권. 자, 지역농업, 종합장 선거가 자, 헌법상 보호되는 선거권에 포함되는지. 자,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네, 선거권은 공무원 선출할 권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선거권에 자, 지역농업 종합장 선거 네, 보호되지 않죠. 이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자, 사법적 판결과 진행됐다 할 것이므로 자,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자, 조합장 선출,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자,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전부 다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디에 포함된다고 그랬어? 네. 결사의 자유. 자,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결사의 자유. 단체 내부에 네, 조직 형성하고 그럼, 네, 의사결정기관 구성하는 거니까, 자, 이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 자, 농협, 축협의 조합장 선거 또 나왔네요. 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거. 자, 선거권 제한 아니라고 봤죠, 방금. 자, 사법인정 성격, 농협, 축협, 조합장 선거. 자, 선거운동기관 한정하는 거. 자, 예비후보자 둘 두지 않는 조항. 자,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자, 결사의 자유. 자, 선거권 제한은 아니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주민등록 할수 없는 자, 재외국민의 자, 선거권 부정하는 것이 선거권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부에 따라 자, 선거의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자,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자,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자,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 주민등록 할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선거권 침해하고 자, 보통 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재외국민의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예요, 이번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선거권 침해냐?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권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자,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므로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주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하지 않은 것, 이거 선거권 침해라고 볼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자, 해당 지역구과의 관련성이 요하죠. 네, 이 재외국민은 네,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주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자, 앞에 거랑 비교해서 봐야겠죠. 자, 재외국민에게 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권 인정하지 않은 거. 자, 이걸 선거권 침해하냐? 네,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주 하지 않은 자, 재외국민에게 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자, 이것이 선거제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 불공정하게 형성하여 볼수 없으므로 자,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 선거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자, 이렇게 재외국민 밖에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재보궐선거마다 선거권 인정하려고 그러면, 아이, 그쵸, 우리 공간이 되게 힘들 거예요. 해외에 있는 공간들이 다. 거기 나가서 투표해야 되고, 재외국민들 불편하고, 네, 좀 업무가 되게 많겠죠, 그러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선거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외국민. 자, 이렇게 재외국민에게, 자,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정하지 않은 거, 이거는 또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자, 선거권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인차에 대하여 자, 전면적,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거. 자, 이거는 자,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 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어요. 네,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안에 교도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중엔. 자, 이런 자에게 전면적, 획일적으로 자, 선거권 제한하는 건 너무했다. 과도한 제한이다. 자, 그래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집행유예자, 자, 수용자, 집행유예 수용자, 선거권 제한이 보통 선거 원칙, 자, 평등 원칙 위배인지, 자, 위배된다 봤는데요. 자, 집행유예자, 수행자에 대하여 자, 전면적, 획일적, 방금 본 것처럼 집행유예자, 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 보통 선거 원칙에도 위반되고, 자,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 자, 보통 선거 원칙, 누구라도 투표할 수 있게, 누구라도 투표하게, 이 보통 선거 원칙이죠. 자, 여기 위배된다. 자, 수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자도 범죄 종류나 이게 경중에 따라서 예, 선거권 제한할 사람과 아닐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 획일적 전면적으로 예, 제한하고 있다고 봐서 자, 이것도 보통 선거 원칙, 자, 선거권 침해한다고 하는데 자, 수용자의 경우에는 예,
그렇죠. 범죄 경중이나 종류에 따라 나뉠 수 있으니까 입법자가 좀 그걸 보완하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라 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단순 이형이고 단순 이형 결정. 자,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임의적으로 한 것. 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자, 알아서 재량껏 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여부를, 자, 후보자가 임의상으로 규정하고, 자, 그 면수를, 자, 책정형 선거공보 면수의 인내로 한정한, 자, 이 조항은, 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뭐 요새 선거운동은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또 영상도 있고 하니까 자, 이런 선거공부만으로는 좀 요새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선거공부 이런 거 보지 않죠. 요새 또 컴퓨터 이런 게 또 소리로도 많이 이제 영상을 소리 바꿔주고 하니까 자, 음성도 자, 이런 점자형 선거공부 작성을 임의적으로 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사회복무원의 선거운동 시, 자, 연장복무하게 하는 거, 이거 선거운동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사회복무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것, 자, 선거운동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네, 사회복무위원도 좀 특수한 보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 이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다. 타당하다고 봐서. 이렇게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다음. 자, 신체장애 선거인이 자,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하도록 한 것이 선거권 침해냐라고 봤죠. 네. 거동이 불편한 자가 이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자,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자, 이건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는 이제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한 명만 하면은 또 표를 이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투표를. 자, 두 명이 서로 감시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그죠. 선거, 이 사람의 투표가 이제 비밀, 투표가 선거의 원칙이 좀 예외적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자, 선거 투표, 네, 감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인을 동반하여라, 라는 게. 했어요. 자, 이건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지자체장 선거에서 자,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자, 무투표 당선 자, 예, 무투표 당선하도록 한 것이 선거권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1인일 경우 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다른 성자로 이제 정하도록 하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뭐 후보자 1인일 때 투표해서 혹시 뭐 얼마 이상 네, 나와야, 네, 당선자를 하는 거, 투표수에 뭐, 과반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이거 투표소도 못 넘기면, 또 다시 재선거 치러야 되고, 복잡해지죠? 네. 뭐, 후보자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재선거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 낭비가 심해지죠? 이거에서. 행정력도 소모되고,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1인일 경우에는 그냥 투표하지 말고, 그냥 당선자를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자, 이게 이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선거 방송에 자, 수화 자막 방영을 자, 재량상으로 한 것이 자, 선거권 침해냐? 다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수화 방송 등은 어떤 예외도 반드시 시험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할 경우 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그렇죠. 선거운동의 자유와 자, 방송 사업자의 보도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 선거선 토론위원회 주간 대담 토론회의 방송에서 자, 수화 언어 또는 자막 반영 재량상으로 한 거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그쵸. 저 방송사의 사정도 있을 테고 자, 기술적 문제도 있을 테고 자, 이런 것 고려해서 재량상으로 방송사가 재량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런 게 나름 이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선거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전환한 거. 자, 이것이 보통 선거 원칙 위배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보통 선거 원칙은 누구나 투표하게 하는 건데, 단, 이제,
연령 조건 있죠. 연령을 넘는 자에서 누구나 연령 19세 이상이라면 여기서는 19세 이상인 건데 현재인지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선거 원칙이죠. 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제한한 거. 자, 보통 선거 원칙 위배되지 않았나가 봤어요. 자, 이 판결 당시엔 19세 이상이었는데, 네, 나름 정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투표할 예, 결정하는 거 19세 이상 나름 합리적으로 봤다. 이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건. 네,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 예, 당시 이제 헌재가 봤죠. 자, 지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자, 18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18세 이상이 자,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권 있고 18세 이상 지방단체 의회 의원 장 선거권이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재선거 선거가 중지된 경우 자, 귀국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거 자, 선거권 침해냐? 자, 침해라고 봤죠. 자, 이렇게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재투표 기간이 임박해서 자, 재투표 기간 개시일이 임박해서 또는 재투표 기간 중 자, 재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자,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 재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자, 귀국한 재선거인이 국회 부재자 신고에 대하여 자, 국내에서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게 극히 좀 예외적이죠. 재선거 사무가 중지되고 이제 재개도 없었던 상황이고 따로 그래서 이제 귀국했어. 귀국한 이 선거인에게는 또 저 우리나라에서 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좀 있겠죠. 네, 중복 투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또 그런 것을 많이 해결했잖아요. 전국적으로 투표하기 맞을 수 있게 요새도 이제 뭐 본인 선거구 지역구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막 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죠. 중복 투표 막는 방법이 다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다 개발됐다. 자, 그런 거 따지면 이렇게 귀국한 사람들에게도 투표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건 선거권을 침해한 거다. 자, 비밀선거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률조항이 자, 선거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자, 엄격 비례. 자, 비밀선거원칙. 자,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쵸. 민주주의국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 선거권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죠. 비밀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거. 자, 그러므로 자, 선거권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비밀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법률조항은 선거권 침해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네, 선거권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자, 비밀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도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자, 1년 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자 일률적으로 선거권 제한하는 게 자, 선거권 침해 아니냐? 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네. 자, 가사권 형 집행 중 가사권 처벌 받다는 후반적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이렇게 선고한 거는 법원에서 나름대로 중한 형이죠. 1년 이상 징역형이면 나름대로 좀 사회적 처벌로 볼 수 있겠다. 선거권 제한하는 게 사회적 처벌 중에 하나다. 자,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면 뭐 1년 이상 징역형 좀 세잖아요. 이것도 나름 이렇게 1년 이상 징역형 받은 사람은 사회적 처벌로서 선거권 제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공무단인권의 의미. 자, 공무단인권 넘어왔네요. 자, 공무단인권은 국가나 공공한테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자, 공무단인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 구성원으로서 자,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여기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 공무단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 공무단인권의 자, 의미고요. 자, 공무단인권의 보호 영역엔 뭐가 있냐? 자, 기신정 공무수행의 자유가 공무단인권 포함되는지 자, 포함은 안 된다고 했죠. 공무수행의 자유는 자, 기신정 자,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자, 공무단인권 보호 영역에는, 공직자임의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 자, 이거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보호 영역에 포함되어 보기는 어렵다. 네,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 자,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걸 원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무단위권이 보호하는 건 아니다. 자, 기회보장, 자, 움직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정지가 포함된다. 자, 기신정으로 여겨주시면 돼요. 자, 공무원의 퇴직급여보장이, 자, 공무단위권 보호형에 포함되는지,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퇴직급여보장. 자, 공무단위권은, 자, 공무원 재임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 분야까지 그 보호형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적용,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명시와 제외되어 있는 경우,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자, 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지원자회장을 이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자, 퇴직급여, 공무상 재해보상까지. 자, 공무단위권은 아까 또 방금 맞죠? 자, 기신정. 기신정이라고 했어요. 기신정. 자,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정지. 자, 요거 세 개를 해서, 자, 요게 이제 공무단위 보호영역인데요. 자, 공무원 퇴직급여에 보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지 않죠. 공무단위권에. 그래, 이어서, 자, 공무단위권 제한은 아니다. 자, 이러니까 공무단위권. 제한 X. 자, 적용 대상에서, 자,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요. 자, 여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요 공무원연금법상 적용 대상에서 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시적으로 제외 있다. 자 재산권이 되려면 여기 요 공무원연금법에 딱 적용 대상이 돼야 이게 또 재산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산권 제한은 네,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재산권도 제한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사회보장수급권이죠. 이게 제한받는 지급권. 자, 요 문제는 그래서 요 제한받는 기본권도 잘 같이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선출직 지방장에 의한 퇴직급여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도 뭐 공무원 연금법상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국민연금 이런 거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호가 다 돼 있으니까. 네, 요거 공무원연금법에 적용해서 제외된다고 해서 사회보장권 수급권 취급한 건 아니라고 봤죠. 자, 부사관 인용 시 자,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것이 자, 공무단위권 침해냐? 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부사관을 최초 임용된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거. 자, 부사관의 공직 침해기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 군 조직의 특수성, 자,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의 상대적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자,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그렇죠. 예,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군사는. 네. 소위도 최고 연령 27세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부사관보다 상급자인데, 이거 나이도 좀 맞춰야겠죠, 부사관도. 그래서 연령, 최고 연령을 그래서 두고 있다, 27세로. 뭐, 뿐만 아니라 또 좀 젊은 나이에 들어와야 기술 익혀서 쭉 가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부사관 나이, 또 최고 연령,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27세로 정한 것이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형사 기소된 공무원의 자, 임의적 직위해제가 공무단위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임의적. 이게 중요하죠. 자, 형사 기소된 국가 공무원을 자, 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재량을 뒀어요. 재량. 네. 형사기소 공무원, 국가공무원. 국제적 사정에 따라 네, 결정하도록 한 거니까 좀 기소권 침해가 덜 하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판결받은 자, 공무원의 당연 퇴직이 자, 공무단위권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자, 선고유예가 아니에요. 자, 선고유예. 자, 선고유예는, 예,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자, 공무원 당연체계를 구조한 거. 자, 이 번째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단위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정도면, 네, 공무원으로서의 좀, 네, 위신을 손상하고, 네, 국민의 좀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공무상의 집행유예, 당연퇴직한 건 공무단위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다만 이제 선고유예는 다르죠. 뒷부분에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공무원 채용 시 응시 자격으로 자, 변호사 자격 등록 요구한 것이
자, 공무단위권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경력, 경제채용, 시험 공고를 하면서, 자, 응시 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했어요. 자, 이것은 자, 임용연연자에게 변호사 등록 거부 사례 있는지를 대요한 변호사협회 검증 절차를 통하여 확인 받도록 하는데 독적 있는 것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정하는데 그 재량권 현재에 대하다고 볼 수 없다. 자, 다 변호사 자격 갖추고 있음에도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들 공무원권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자격 등록을 요구한 거. 자, 대한변호사협회 검증 절차를 통하여 확인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죠. 자, 여기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서 자, 실제로 변호사로서 업무를 한 사람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이제 목적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 뽑는 거. 자,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 등록을 요구한 건 이제 공무원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기능직 공무원이 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자, 우선 임용될 권리 자, 이런 게 공무단위에 포함되냐?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 기능직 공무원에서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자, 일반직 공무원에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는 기회보장 공무단위권 보장에 속하지 않는다. 야, 그렇죠.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자, 이거 기신정, 네, 그렇게 포함되지 않고, 자, 기능직 공무원에서 그대로 신분을 또 유지하게 되니까, 예, 네, 공무단위권 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분 박탈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승진시험 응시재열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의 보장 문제가, 자, 공무단위권에 포함되는지, 자,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뒤에 나오는 지문들과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는 자,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네, 나왔냐, 신분박탈, 직무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자,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의 보장 문제는 자,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불가능한 문제 부과하여 자,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봤어요. 자,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의 보장 문제, 자, 이거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다. 자,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이 결정 내에서도 이렇게 봤는데요. 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다음 한번 질문을 봐볼게요. 자, 공무단위권은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지, 이건 또, 네, 긍정이죠. 공무단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자, 요 보세요. 또 아래 질문, 다음 질문. 자, 감봉 처분받은 공무원의 승진 임용 제한이 공무단위권 침해인지, 네,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 등으로 경하는 기간 동안 승진 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자, 이 법 조항은 중, 자, 공무원이 감봉 처분 받은 경우 자, 12개월간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자, 승진 임용에 관한 부분 및 자, 자, 이건 뭐 나무군 자, 공무원에게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 승진 임용. 자, 승진 임용도 자, 신규 임용 두 가지 임용이 있는데 이 둘 다 임용으로 봤어요. 자, 그래서 공무원 임용에는 신규 임용도 있고 승진 임용도 있다. 따라서 승진 임용도 네,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앞에 지문이랑 다르죠. 결론이 자 그래서 여기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쭉 나오고 있어요. 왠지 자, 승진시험 응시제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 보장 문제 자, 이건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라고 봤는데 예, 이거 여기 보면 이제 기회, 공직지 기회가 늘어나 치면 승진할 때도 균등한 기회 제공 제공한다. 이 앞에는 좀 시간이 좀 된 판례긴 한데 자, 문제가 되죠. 뒤에 나온 판례들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네, 결국 승진 인용, 승진 제한하는 거에서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단위권 보호 받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자, 이대로 그냥 문구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자, 승진시험 응시제한 이를 통한 승진기 보장 문제 공무단위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자,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 보장 문제 자,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질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문구를 그대로 외워야 돼요. 자, 단순한 내부 승진 인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무단위권 보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자, 공직취임 기회 등 뿐만 아니라 취임한 뒤 승진할 때도 균등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자, 두 개 앞에 질문, 뒤에 질문 비교해서 잘 봐주세요. 자,
수례죄로 근고 이상 선고 유예받은 공무원의 당연 퇴직이 자 공무단위권 침해인지 자 근고 이상 선고 유예 요거 앞에서 한번 언급했죠. 이걸 당연 퇴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수례죄예요 수례죄. 아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적인 수례죄죠. 자 수례죄로 근고 이상 선고받은 공무원 당연 퇴직이 공무단위권 침해인지 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수례죄니까. 자, 수례죄를 범하여 자, 근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공무원 당연 퇴직한 거 자, 공무단위권에 침해한다. 네. 공무 직무 직무형 직무를 이제 대가로 해서 받는 거니까 좀 심하다고 봤죠. 범죄가 공무원의 공무의 대가로 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선고 유예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연 퇴직하는 거예요. 당연 퇴직하고 자, 그래도 이거는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겠죠. 이렇게 수례죄로 형 받은 건. 자, 근고 이상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자, 공무원 임용 결격이 공무단위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고 이상 선고 유예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거 공무단위권 침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용 결격사유 돼요. 임용 결격. 자, 임용 결격은 공무단위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 근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고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 부유로 하는 거. 자, 이건 선고의 판결을 받아 그 기간자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이거는 임용 결격으로 본 거죠. 야, 공무원이 된 사람과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은 임용 결격자랑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있는 거 뺏는 거랑 아예 없었던 거 제한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공무원은 오래도록 이제 공무 생활을 해왔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쌓여온 것도 있겠고, 자, 그런 신뢰도 좀 보호해야 되고 하니까, 네, 좀 더 보호해줘야겠죠. 원래 공무원이던 사람은. 자, 그래서 근고자 선고 유예로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는, 자, 공무원과 침해를 받고요. 자, 공무원 임용 결격으로 선고 유예, 이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한 거는, 자, 공무원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국 이것도 잘 비교해줘서 기억해주세요. 자, 근고 이상 선고 후 상고심 계속 중인 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자, 공무단위권 침해냐? 네, 침해한다고 봤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근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어요. 이 규정은 자, 자치단체장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자, 이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 권한을 대행한다. 자, 확정시까지. 형 확정시까지. 형확정시까지 권한 대행을 하게 했어요. 네. 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 단체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형확정시까지 권한 대행을 하면은 자, 임기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가 있겠고. 네. 근고 이상 선고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은 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자,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자, 그렇죠. 그 유죄의 불이익을 좀 가하고 있잖아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부자체급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거. 자, 공단권을 침해한다. 앞에 무죄추정의 원칙 한번 봤을 때,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된 경우에는 부자치단체장이 권한 대행해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네,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냐고. 구금된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부단체의 그 권한 대응하는 거죠.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형 확정시까지 권한 대응하도록 한 건 이건 너무했다. 예, 비교해서 잘 받으세요. 구금된 경우랑 근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랑 자, 정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가 자, 공무단위권에 포함되냐? 예, 포함되지 않죠. 정당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니까 정당이 예, 국가기관 이건 아니잖아요. 자, 정당의 공직선거구제 선출은 자, 단순히 국민을 잡아줘야지. 정당은 국민이 자발적 조직이죠. 내부의 의사결정이 지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정당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자, 공무단위권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득표율에 따라 자, 기탁금 반환 금액은 달리하는 것. 기탁금 반환 금액 달리하는 것. 자, 공무단위권 제한이냐?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자, 득표율에 따라 반환 금액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자, 기탁금 반환 조항은 자,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사후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자, 선거 전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자, 공직 침해 기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후보자의 공무선임권 또는 자,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 기탁금 반환 금액, 반환 조항이었어요. 네, 심판 대상이 기탁금 반환 조항이었는데, 자, 기탁금을 사후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거니까, 사후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공무선임권, 자, 피선거권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공무선임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자, 기탁금 반환 조항이 아니라 그냥 기탁금 조항 자체겠죠. 네, 얼마 이상을 내야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기탁금 조항 자체가 공무단위권 피상권 제한하는 것이고, 자, 기탁금 반환 조항은, 네, 평등권을 제한했어요, 이거. 차등적으로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평등권, 차등적. 자, 재산권을 제한하냐? 재산권? 제한하냐고 이제 문제되는데, 되겠어요? 네, 이건 기회라고 봤죠? 자, 기탁금을 사후적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기회다, 기회. 기회이득, 기대이득. 기대 이익이다. 자, 기대 이익. 자, 이거 재산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 그 재산권 제한도 아니라고 봤어요. 자, 결국은 차등적으로 정했으니까 차등적 평등권 제한이다. 자, 공무단위권, 피상권, 재산권 제한 다 아니고, 자, 평등권 제한한다. 자, 인권위원이 퇴직 후, 자, 공무원 될 수 없도록 한 것. 자, 이것이 입법 보조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냐? 아,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네요. 자, 부정이다 바뀔까? 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다 퇴직 후 2년간 자, 교육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건 직무상의 공정성, 자, 연결성 확보하기 위한 입법 보정을 가진 거. 자, 입법 보정은 타당하다고 봤어요. 그 효과와 입법 문제 사이의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수단의 적합성이 결여되었다. 네, 그렇죠. 인권위원이 자, 퇴직 후 2년간 교육 공무원이 다 다른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거. 네, 문제가 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직렬로도, 예, 그 성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아니면 그 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2년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좀, 네, 동기부여가 좀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인권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려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단 적합성이 좀 결여됐다고 본 거예요. 네, 동기부여도 되고 뭔가 성과를 남겨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도록 하면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공무원 될 수 없도록 한 건 자, 수단이 좀 적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거예요. 자, 아동 성적 학대 행위 전과자의 자, 공무원 영구적으로 임용 제한하는 거. 자, 이건 공무단위가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영구적이니까 영구적 절대 못하게 하는 거. 자, 아동에게 성적 수치를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자,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자,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된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 바 가위균전 직위에 대하여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그렇죠. 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뭐 그렇죠. 범죄의 좀 경중도 좀 알아봐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또 다른 좀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성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바로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거 공무원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거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자,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비성년 후견인이 된 공무원의 당연 퇴직 규정이 공무단위권 침해냐? 네, 침해한다고 봤어요. 비성년 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조항은 성년문에 게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정의하는 정도가 과도하다. 자, 그래서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자, 피성년 후견인도 후견인 나중에 이제 또 취소 심판 바꾸도 하죠. 재판에서 다시 피성년 후견 심판에 종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곧바로 당연 퇴직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네, 성년기에 게시되지 않았으나 또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공과공무원을 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 자, 그래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자, 선거범죄로 결혼 시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를 제한하는 거. 자,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선거범죄로 결혼이 생긴 경우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이런 거 공무단위권 침해한다.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자, 비례대표 의원이 결혼이 생긴 경우, 자, 소속정당의,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수선 차순위자의 의원직 승계를, 자,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조항은, 자,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예, 그러겠죠. 이 차순위 후보자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앞에 선거범죄를, 당선인이 선거범죄를 한 거였는데, 앞선 자가.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책임이 없죠. 이 책임도 없는데, 앞에 이제 승계 못하도록 해서 이제 국회의원 못 되는 거예요. 크죠. 이 과도하게 제한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자, 차순위 후보자에겐 그래서 공무장교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렇게다가 이제 국민의 의사는 정당에 이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해 준 건데, 이제 승계 못하게 한 거는, 승계 못한다면 이제 한 속에 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 의사의 반하는, 대의제의 반하는 또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 선거범죄로 결혼 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 못하게 한 거, 요것도 공당인권 침해한다고 본 거예요. 자,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 시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 승계 제한한 것이 공무원권 침해냐? 사실 똑같죠. 이건 비례대표 지방의원인데 앞에 건 국회의원이었고 이건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 자, 선거범죄 당선무효인데, 자,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 승계 제한한 사유로 규정한 거. 자, 이것 똑같이 차순위 후보자 공무원권 침해한다. 자, 여기 대의제 민주주의 원래도 위배된다. 방금 봤죠?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선고유예 받은 지방공무원의 당연 퇴직 규정이 자 공무단인권 침해인지 자 침해한다고 봤죠? 자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 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하는 거자 이거는 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되어야지 않아 근태수 침해성을 확인한다 자 그리고 공무단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자 그렇죠 과실범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과실범 이런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으면 금고유예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거니까 좀 과도한 제한이다. 자, 그래서 공무단인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국민투표권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일치해야 하는지. 네,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은 다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다. 자, 그래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네. 맞죠? 맞는 질문이죠. 자, 대의기관의 선출 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다. 그러니까 이 선출 주체가 곧 승인 주체. 자,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 주체. 자, 국민투표. 자,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야. 국민투표. 자, 이 국민투표가 승인한 거예요. 의사결정. 대의원의 의사결정의 승인은 자, 국민투표권인데, 자, 선출주체는 이제 선거권이죠. 자, 이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자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재외국민. 자, 재외국민도 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데, 자, 국민투표권에서 제외하면 위헌이겠죠. 자, 그래서 그 논거로 제시한 거예요. 선출 주체가 곧 승인 주체다. 자, 그러니까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자, 대통령 선거권자, 국회 선거권자 일치해야 된다. 자, 그랬을까?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 갖는다. 자, 나오네요. 자, 주민등록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자, 국민투표권 전면적 배제. 방금 봤죠? 자, 국민투표권 침해다. 자, 주권자의 국민의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자, 주민등록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자,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거. 자, 이러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침해한 거다. 그쵸? 주민등록 할수 없다고? 자, 국민투표권이에요. 자, 국민투표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거. 이러면 이제 국민투표권 침해다. 자, 국민의 기본 의무네요. 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평등원칙 214 기준. 자, 비례원칙을 적용했죠? 자, 제대군인이 국면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할 때, 자, 과목별 득점에, 자, 과목별 만점에 5%, 3%, 가산하는, 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된다. 자,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 자, 공무 단인권, 그쵸? 공무원 채용이니까 공무 단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진다. 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자, 고용, 근로에 있어서 네, 남녀 평등 자 특별히 요구하고 있죠 헌법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비례원칙에 대한 심사를 했다 자 헌법에 명시된 국민 의무는 뭐가 있냐 자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자, 환경 보전이 있다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자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환경 보전 의무, 이거 언제 나와 들어왔냐? 자, 8차 개정헌법에서 환경권과 같이 환경 보전 의무가 들어왔고요. 자,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자, 이거는 5차 개정, 1962년 헌법 5차 개정헌법에 들어왔다. 자, 환경 보전 의무는 80년 8차 처음 규정되었고, 자,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1960년 5차 개정헌법에서 규정되었다. 네, 환경 보전 의무 8차 환경권과 같이 알아두세요. 자, 국방의 의무의 내용은 뭐냐? 자, 직접 병력 형성하는 의무, 자, 간접 병력 형성 의무, 자, 명령 복종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국방의 의무는 자,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에 의무하는 등 자,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만 가리킨 건 아니가. 자, 예비군, 자, 민방위 자, 이런 것처럼 자, 간접적 병력 형성 의무도 포함하고, 자, 병력 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직접적 병력 형성, 간접적 병력 형성, 자, 병력 형성 이후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 이렇게 국방의 의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국가의 제대군이 보상 조치 의무를 지우는 근거가 되는지. 네, 근거가 안 된다고 했죠. 자, 3법 39조 제2항은 자,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죠.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라는 거지. 뭐 특혜를 주거나 보상 조치를 하거나 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 규정에. 불이익한 처우만 금지하는 거다. 자,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자, 제대군인 가사촌 제대의 근거가 되는지. 자, 그러니 이렇게 특혜 주는 거나 자, 보상 조치 주는 거 이 규정에서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 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대군인 가사촌 제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자, 제대군인 가사촌 제도는 자, 제대군인 일종의 적극적 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할 것이므로 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 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제대군인 가사촌 제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서 그래서 이거 위헌 판결 나왔죠. 앞에 비례 원칙으로 심사해서 네, 자, 여기까지 기본권론 파트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국가구조론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